나가 뭐. 마무리 영로 세팅 후양을 향해서 출발. 병풍을 뚫은 것 같은데요. 경북 충성에서의 첫째 날 어떤 상황에도 씩씩하게 고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야! 야! 마무리 마무리 수줍게 하시네요. 아니 뭐 하시겠어요? 근데 보기보다 더 젊으시네. TV 볼 때는 나이가 좀 들어 비었는데. 아 제가요? 어. TV 볼 때는 몇 살처럼 보였는데요? 네, 50 뭐 한 후반 정도 봤어요. 뭐 처음 보여요? TV에? 아 저편 처음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안 생생하다고요. 이게 50대 후반이에요 이게? 이게 50대 후반 이런 사람 봤어요? 아 저편 처음이에요. 아 아이고 왜 숨차는 거 아이고 노래 한 곡도 말하고 숨차는데 뭐 아이고 숨차네 50 후반 아 맞지? 가슴이 콕 박히더라고요. 아이고 숨차네 50 후반 맞지? 아이고 왜 제가 지금 만복이잖아요. 내가 혼자 저거 하면 힘들거든요. 누님이 여기 좀 잡으려고. 아니 뭐 만복이 뭐 어디서 뭐 그 이거 팔러 다니세요? 솔직히 만복이 장사가 됐어요. 이거요? 응. 에이, 이거 좀 팔려고요. 애들 지금 공부 지금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래서 지금 팔러 다니려고. 누님 그냥 좀 요즘 뭐 기쁜 소식. 아니 이렇게 와갖고 중성을 알리려고 왔으니까. 아이고 좋구나. 심하지 아주 좋구나. 오만무이 충성 화이팅! 자, 다시 힘차게 걸었는데요. 이번엔 과연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님, 새로 아침들 것과 준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여섯째 모양 많이 보십니까?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복이 많이 보십니까?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푸른 수확철이 됐습니다. 푸른이요? 예, 푸른. 푸른 딱 처음 들어보는데 푸른이 뭐예요? 서양 과일이죠. 서양 과일인데 행운의 부역입니다. 예, 지금 수확하러 가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만무기하고 함께 같이 출발하시오. 가시오, 아버님 가시오. 예, 예, 가시오. 푸른. 자, 활기차게 근처 농장으로 가봤는데요. 아버님, 이게 푸른이에요? 예, 푸른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이름이 좀 생소하죠. 자두하고 계세요. 푸른이 서양 자두입니다. 서양 자두. 지금 이게 푸른이 지금 수확하는 시기예요? 예, 지금 시기입니다. 시기가 딱. 예,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이 이제 요 품종에 대해서는 수확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른 수확 시작. 만무이가 도와드릴게요. 푸른 자두. 생김새는 자두와 비슷하고 빛깔은 포도와 비슷하고 향은 자두와 살구향이 은은하게 나는데요. 아, 맛 좀 과연 어떨까요? 형 이거 맛 한번 보세요. 아 진짜요? 예, 예. 보면 피자 것 같기도 하고. 어우 과주 보세요. 오, 야, 과주 과주. 보세요, 과주. 아. 이게 말이죠 한마디로 신맛이 싹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단맛이 또 딱 짜가지고 새콤 달콤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저 견이 부드럽고 피부도 많이 고와지고 푸른을 하루에 한 3개 정도만 한 일주일 며칠만 자시면은 변비는 완전히 고쳐집니다. 아 정말요? 완전히? 하나! 길을 모아서! 만복이 숫자도 올리면서 열심히 땄는데요. 아니 만복씨 예. 아니 다른 집에는 말이야 예. 만복이 채워주면서 저는 안 채워줘요. 아, 저 이거 좀 처음 봤어요. 예, 그래요? 아무리 말 제 만복에 관심 모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같이 뛰어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예상치 않은데 바로 움직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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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야, 만복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 고정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만복이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네요. 아니야, 고마. 만복이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버님. 제철 맞은 서양 자두 푸른 많은 분께 잘 전달하도록 끝까지 수확을 도왔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오늘 최초로 하는데. 예, 예. 자제분들한테도 이제 좀 보내보셨나요? 작년에는 보내줬어요. 작년에? 지난해 보내고.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네, 너무 맛있다고. 뭐 지금 수라의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딸 상동이 아들. 큰애가. 중국에 있고. 중국에요? 가만있어. 따님한테도 보내주셨어요? 중국에 뭐 계시다는데? 못 보냈어요. 보냈어요. 중국에 가신 지 얼마 됐어요, 따님은? 예, 갔는지는 한 3, 4년. 3, 4년 됐죠. 예. 지난 7월 달에 아들아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딸애가 북경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게요.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예.
가만히 봐. 그러면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큰 따님과 영상 통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중국에 계신 큰 딸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빠. 아, 이래졌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잘 지내나? 많이 덥지. 그래. 요 사이 뭐 별일 없이 애들 다 잘 자라나? 네, 애들은 다 괜찮아요. 여기도 얼마 전에 코로나 심했었는데 지금은 좀 여기 잠잠해졌거든요. 오늘 6시 내 고향 촬영한다. 어머니, 이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하고 그 프롬을 지금 방금 수학했거든요, 같이. 저도 아직 맛보지 못했는데. 아, 맛 못 보였어요? 아유, 어떡하냐. 너무 맛있어요.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아유, 이거 맛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시지도 못하셨다, 한국을 못 오셨다면서요. 네, 작년 3월에 엄마 집에서 있다가요. 국경 와서 1년 반 동안 지금 아유, 진짜. 아유, 지금 보고 싶어서 그런지 울먹이시네. 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가고 싶어요. 집 보니까 더 가고 싶어요, 지금. 아, 집 뒤에 보이세요? 네. 아이고, 어떡해. 네, 동생 결혼식도 못 가고 내일 아빠 생신이신데 아빠 생신 때도 못 가고 지금.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네. 아이고, 나도 마음이 아프네. 미리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여기 해주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신 축하합니다. 오! 엄마, 아빠, 저희 사남매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 찾아뵐 때는 꼭 제가 아빠 꼭 안아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 잘 지내라. 저희가 고향을 부탁해라는 코너예요. 그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을까요? 호수가 보고 싶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산책하고 하던 네. 그 호수가 보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성푸른 화이팅! 화이팅! 야, 물이 많네, 여기. 네? 이곳이 문득 생각나셨대요.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고 우리 애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다 태어나고. 이미 제 집 군대구나. 잘 치워줘서 보내줘야겠네. 따님이 그리워하던 호수와 고향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전해드렸는데요. 이 고향 풍경을 보시면서 헛헛했던 마음도 달래시고 힘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번엔 고향의 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청송에 이런 아름다운 곳이 생겼대요. 야, 꽃들을 다 어떻게 심었지? 야, 꽃도 너무 이쁩니다. 100일 동안 붉게 핀다는 백일홍을 볼 수 있는 정원인데요. 어여쁜 꽃 속에 있으니까 나비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나비가 예 나비야 나비야 유치원생 소풍 간 것 같은데 홀홀 날아서 어르신들 곁으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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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복이 맨날 팬인데 아시죠? 제가 TV에서 어떻게 하는 걸 오만복이 아이야 파이팅 아이야 아이고 야 우리 아버지 힘이 넘치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청송. 아, 청송. 청송 분들이에요. 청송 정원에 아주 꽃을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청송은 청정지역. 그다음에 공기가 좋고 물 맑고. 예. 앞으로 이게 이제 잘 발전되면 네. 발전하고 예. 나면 우리 전국의 예. 관광객들이 예. 순천만 못지않게 활성화시킨다고. 아, 진짜요? 아니 말씀하신 게 군수님 같으시네 우리. 정성 군수님 같으시죠? 청송! 야! 청송에서 청송만세! 청송만세! 오만복이! 화이팅! 마을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청송 화이팅! 고향의 이야기를 전하러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야,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백숙집. 저기도 백숙집. 아니, 이곳에 백숙집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어머, 잘 마시는 것 같아. 이야! 보고 싶었는데 진짜 보네. 아, 진짜요? 자, 보고 싶었으면 그 보고 싶었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몸으로. 아이야. 오, 마음 보기 아름답다. 아유, 센스도 어머니. 제가 오다 보니까 네. 여기 닭백숙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왜 그렇게 닭백숙집이 여기 많은 거예요? 약 20리
대충 물 다 안 가봤을지요. 예. 요 가면은 요만한 열이 있는데, 예. 올라올 때 물이 꼬르르 소리 나. 어어. 닭이 딱 소리 난다고 닭을 얘가 모여야 된다. 예. 닭에 비릉내도 잡아주고, 위장이 좋고, 위장병 곤치고, 이게 머리 아프고 한데도 약수물이 좋아. 약수로 삶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청송의 닭백숙 정말 기대됐습니다. 아, 맛있어 보인다. 닭다리가 뭐 커요. 아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아, 약수니까 우리 또 찍어서 먹을게요 이게. 옆으로 구름 먹는 거. 입에 넣는 순간 아우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게 쏙 빠져요? 너무 고소하고. 이게 토종닭인데. 약수물을 하면 이렇게 연해져요. 토종닭인데 부글부글해지나 봐요. 야, 토종닭이 원래 퍽퍽한데 퍽퍽할 수 있는 닭가슴살도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예. 자, 이건요. 닭백숙 국물입니다. 야. 아, 보세요. 국물 색깔만 봐도 건강해진 느낌 아닙니까? 찰밥이 아우. 자, 이 국물에 약수로 지은 찰밥을 말아 먹으면 되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느낌이 팍팍 바로 옵니다. 이 보약 같네, 정말. 네? 보약 같아요. 자, 이런 보약 같은 음식은요. 한 톨도 남기면 안 되죠. 싹싹. 아, 한 그릇 싹 비웠습니다. 힘이 막 불 끈나. 불끈! 힘이! 불끈! 한도 하나 빼야겠다. 한도 빼간다고 해요? 약수! 닭백숙! 화이팅! 닭백숙으로 몸보신 제대로 하고 마지막까지 힘차게 걸었는데요. 자,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다 옛날 강의들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여기 사신 몇 년 되셨어요? 35년 됐어요. 어휴, 35년? 뭐 손님들 오시잖아요. 예, 단, 예. 오랫동안 하니까 단골이 돼가지고, 예, 친구처럼, 친척처럼 있잖아요. 예, 오랫동안 단골이 되니까. 아, 단골들이. 예, 다른 데 안 가고 문 닫고 뭐 파티 갔다 와서 사람들이 다 기다려주고 막 이러거든요. 예.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공간이라는데요. 이 미용실 덕분에 아이들도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으셨답니다. 아버님 안 계세요? 그러면?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혼자서 그래 애 키우고 뭐. 네. 아들 대학교 시키고 그 둘째 딸은 영국 유학 보내고. 아 정말요? 아버님 왜 어떻게 하다가? 동서로. 아빠 있을 때는 우리 힘든 거 몰랐고. 네, 네. 아빠 계실 때는? 네 그래 사는 거 그래 자꾸 이랬는데 안 계시니까 뭐 할 줄 모르잖아. 저는 세말고 돈도 한 푼 안 넣고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아까 세상도 모르고 이랬는데.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 갑자기 모르니까 힘들었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유, 그때 정말 캄캄 싶겠네. 제일 부러운 게 아빠 있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항상 뭐 농사지도 그렇고 의논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늘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빠랑 한. 아버님 가신 다음에 제대로 아버님한테 말씀도 못 했잖아요. 아이들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옆에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봤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애들이 잘 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예. 우리 자제분들하고 행복하게, 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만복이! 경북 충성세 첫째 날 보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향을 부탁해요! 오만복이! 과연 오늘 첫째 날인데 몇 번이나 걸었을까요? 자, 오늘도 열심히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신선하고 푸른 고향 소식을 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서? 청송에서 I'll be back!